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가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전부터 있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검사를 합니다. 다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메르스 진단 키트가 있잖아요. 메르스 진단 키트. 그리고 이건 지나갔으니까 이 진단 키트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스 진단 키트가 있잖아요. 요거 두개 호흡기 전염병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결과를 빼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다 돌리고 돌려가지고 여기에서 요거를 거기에서 이걸 빼요. 메르스 진단 키트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범위를 빼고 그 사스가 나올 수 있는 진단 키트에 대한 범위를 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규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이 되는 거죠. 이 시간이 이제 한 12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이게 딴 나라보다는 빠른 거래요. 확진에 대해서 받는 게. 이게 지금 뭐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최대한 확진이 더 이상 크게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그쪽에 우리가 신종 코로나 관련주를 매매를 하고는 있지만, 하지만 또 그건 또 다른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건강이 우선이니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앞서 보여드렸던 자료들 중점으로 해가지고 좀더 보시면 좀 정리가 좀 쉽게 되실 거예요. 앞서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여기 관련주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요런 내용은 조금 한번더 확인을 하시면서 사진 찍어 놓으실 분들 사진 찍어 놓으시고, 아, 요런 분류가 있고, 거기에서 좀더 길게 갈수 있는 것은 요쪽이 좀더 길게 갈수 있겠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좀더 쉽게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딴 것들이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딴 것들은 가다가 좀더 조정받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옮기고, 이렇게 순서별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절적인 분위기상 좀더 연속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은 요 정도 구간이 될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 손세정제 관련주는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